안녕하세요.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더 트로트의 조정민입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 가수입니다. 바로 소개할게요. 이렇게 싱더트로트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현주입니다. 아, 정말 오늘 이렇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트로트 이렇게 방송이 프로가 네. 그리 많지 않은데 그쵸. 정말 이렇게 아, 값진 네, 이런 프로를 만들어주신
네. 많은 네, 정말 감독님과 제작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미소가 진심이 전해졌는데요.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예전에는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예전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20대 때는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왠지 노래가 알려지지도 않고 히트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근데 벌써 한 10년이란 세월을 넘게 네. 네, 거기서 활동을 하고 이러고 다시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제가 잠깐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어떠셨어요? 아, 정말 네.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그 한국 가수들이 한류가 많이 이렇게 활성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더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는데 그래도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아, 지금보다는 젊었기 때문에 네, 도전 정신으로 열심히 가서 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와,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거기서 한 10년을 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곡 생각도 많이 났는데 네. 근데 또 아버지가 갑자기 막 좀 위중한 네, 병환이 좀 있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네. 무조건 그냥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시자마자 그렇게 활동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와서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셨잖아요. 네, 돌아가셔서 그때 제 나름대로 그 슬픔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싶었던 마음이었었는데 네. 어떻게 또 우연하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노래를 네. 또 다시 재데뷔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국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름 그 제가 20대 서울에서 한국에서 그 활동을 했었을 때 네. 그 동료 가수들이 와서 보니까 다 대스타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수들 보면 참 부러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 아 그럼 나 다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다시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서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팬클럽도 또 형성이 되고 네. 또 둘이서란 노래가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문현주란 이름으로 네, 여러분들께 네,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네. 오래오래 네. 무대에 오르실 건가요? 아, 그럼요. 네, 그럼 나도 열심히 건강 잘 챙기면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건강 관리 하세요? 시간 나는 대로 뭐 헬스도 하고요. 네,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무대에 서기 위해서 네.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는 선배님, 오래오래 무대에서 보여주세요. 예쁜 모습.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좋은 무대 보여주실 거잖아요. 아,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심한 우리 도련이 오늘은 도련님께 고백할래요.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좋아도 안 되나요? 양단이도 여자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저만 찍어져요.
하신 우리 도련님 불러도 대답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니 의심한 우리 도련님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좋아해도 안 되나요 향단이도 여자랍니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 저만을 찍어줘요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저만을 찍어줘요 감사합니다 아 도련님이란 노래를 제가 지금 2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도련님을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아직은 좀 그러네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음 곡은요. 참 이어져요. 도련님을 제가 열심히 부르고 다니다 보니까 언젠가 찾더라고요. 찾아서 역시 도련님하고 사랑의 동반자라는 이렇게 오랫동안 동반자로서 가지 않을까 참 노래가 이상하게 이어져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사랑의 동반자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서로 사랑했듯이 백년 가도 천년 가도